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파산을 선언한 후 상호를 바꿔 다시 영업에 나서게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막으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등 명칭 혼재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해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 자금의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 등 각종 범죄 자금을 차단하고자 금융위원회 안에 설립된 조직으로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각 기관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이 밖에 은행 등 금융업체와 거래소가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됩니다.